2020년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문제 풀어보시고 단어 확인하고 그리고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대충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니다. 자, words and phrases입니다. absorption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steel, have a way of ing, iciness, assert oneself, intimidate, compose oneself, one up, ploy, alpha, alpha, 그렇게 아닙니다. alpha입니다. alpha. 발음이 partialing. 자, 뜻을. 뭐예요? absorption, 흡수, 열중, 전념이지요. steel, 평온무사한. have a way of ing, 모험하는 방법이 있다. iciness, 냉담함. 아주 차가움을 얘기합니다. 쌀쌀하다, 냉담하다. assert oneself, 자기 주장을 세우는 겁니다. intimidate, 겁박하는 거지. compose oneself, 침착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one up, 한수 위에. ploy, 흥정, 책략, 계획. alpha,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partialing, 어떤 겉만의 자세, 외관상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자, what often works best? 이 부분입니다. works라는 동사의 what이 주어입니다. 그리고 관계되면서 what이 이끄는 절이 동사 is의 주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5의 2에서 that과 what의 비교를 공부해두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women in leadership positions, 지휘자의 지위를 맡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지도자의 그러한 지도자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 what often works best is a calm, confident expression, warm yet businesslike. 가장 잘 흔히 작동하는 것은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표현인 것이며 동시에 따뜻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따뜻하지만 업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Perhaps the best example of this would be current German Chancellor Angela Merkel. 아마도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시가 현직 독일 수상인 안젤라 메르켈일 것입니다. Her smiles are even less frequent than the average male politician. 그녀의 미소는 평균적인 남성 정치인보다 훨씬 덜 빈번합니다. 횟수가 적다는 얘기죠. But when they occur, they are especially meaningful. 그러나 그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fake입니다. fake. seem이라고 하는 불완전 자동사의 보어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fake가 형용사냐 부사냐 이 얘기잖아요. 자, 형용사의 부사의 판별 3에서 공부하고 옵니다. 그래서 they never seem fake. 그것들은 결코 가짜로 보이지 않습니다. She listened to others with looks of complete absorption. Her face remarkably still. 그녀의 얼굴은 현저하게 아주 눈에 띄도록 평온무사한 채로 완벽히 전념하여서 몰입을 해서 다른 사람 몰입을 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다음, 자, 요 부분이죠. While always seeming, 분석을 해봅시다. 요것은 While she's always seeming to be in control인데 she's가 생략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물론 주어는 대명사입니다. 가 주절의 주어인 she와 같다. 그러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된다.
그래서 ing나 pp 형태가 된다. 되겠어요? 접속사 다음에 ing 형태, pp 형태가 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4의 4 이론 설명의 생략 이론과 문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has a way of getting others to do most of the talking. 그녀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대화의 대부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While always seeming to be in control of the course of the conversation. 그녀는 항상 그 대화의 과정에 대해서 항상 통제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기도 하면서 She does not need to interrupt to assert herself.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대화를 중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When she wants to attack someone, 그녀가 누군가를 공격하기를 원하게 되면 it is with looks of boredom, iciness, or contempt, never with blustering words. 자, 답답함, 갑갑함, 지루함이라든가 또는 냉담함이라든가 또는 경멸의 표정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결코 호통치는 큰 소리로 그런 호통치는 그러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엄청 어려운 것이고 아주 세심하게 시간이 걸려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사의 그 밑줄이 그어 있으면 동사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라고 그랬지요? 자, 우선 그걸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동사냐 아니냐의 판단을 해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장에 접속사, 관계사, 다시 말하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의문사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를 따져보라고 그랬어요. 그 더하기 1은 동사의 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볼까요? 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입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자 분석을 해보면 노 다음에 요 자리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되겠어요? No, that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대시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접속사 and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 있는 and가 카마 대신에 여기 쓴 것입니다. 그래서 and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접속사 를 한번 쉬어봅니다. 관계사 따위를. 자, 그러면 when 하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that 또 하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그럼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여섯 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 tried, had been beaten, 두 개, had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그러면 동사의 수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no가 동사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no가 현재 분사 형태, ing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되시겠죠? 동시 동작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와 준동사의 판별 두 번째 이론을 공부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면 그 공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앞으로 수백 개, 수천 개를 풀 것인데, 그래서 사관학교 시험 문제, 어법 문제 네 개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사관학교 문제, 사관학교 영어 시험에서 반드시 우리는 100점을 맞겠다는 각오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 무장이 돼 있어야 되지요.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tried to intimidate her by bringing his pet dog into a meeting.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그의 애완견을 모임에 데려오게 함으로써 그녀를 겁박하려고 하였을 때에 노가 아니라 노잉이었죠. Knowing Merkel had once been beaten and had the fear of dogs.
메르켈은 한때 개에 물린 적이 있어서, 그렇지요? 개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면서. She visibly tensed, then quickly composed herself and looked him calmly in the eye. 그녀는 누가 보더라도 처음에는 긴장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빠르게 뭡니까? 평상심을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를 아주 냉정하게 그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요? 푸틴을 얘기하겠지. 다음. 이제 허셀프입니다. 허셀프. 재기대명사. 자, 이게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 문장 전체의 주어인 she가 herself의 의미상의 주어이면서 동일하지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와 의미상의 목적이 일치한다. 물론 여기서는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하고 형식상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의미상의 목적이기도 하고 형식상의 목적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herself는 맞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8의 6에서 7 명사와 대명사에 대해서 재기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he put herself in the one position in relation to Putin by not making anything of his folly, his ploy. 자, 그녀는 그의 책략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푸틴과 관련하여 한수위의 입장을 그저 자신이 한수위에 놓이는 입장을 놓았습니다. 유리한 입장에 놓았습니다. He seemed rather churlish and petty in comparison. 그는 비교컨대 아주 꽤나 유치하고 째째해 보였습니다. Her style does not include all of the alpha male body posturing. 그녀의 스타일에는 가장 중요한 남성의 신체, 자세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It is quiet and yet extremely powerful. In its own way. 그것은 더 조용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세히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단어를 점검하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보시면, words and phrases review입니다. 자,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of supposition. 평언무사. steal. 모험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다 생각나지요? Have a way of ing. 쌀쌀함, 냉담함, iciness. 제 주장을 내세우다? 자기 입장을 밝히다? assert oneself. 으르다, 위협하다, 협박하다, 겁박하다 그러지요? intimidate. 마음을 가라앉히다? compose oneself. 상대보다 유리한 한발 앞선 one up. 흥정, 책략, 계획, 플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건 알파. 건만의 자세, 파스처링. 수고했습니다.